자, 이렇게 보시면 어머니 운전석 메인 창문 스위치예요. 이렇게 보면 운전석 앞에 뒤에, 조수석 앞에 뒤에, 그 다음에 여기 이거는 도어록 열고 닫히는 거고요. 요게 지금 창문 모양 그림에 X자가 돼 있죠. 요걸 누르면 이거 다 작동이 안 돼요. 그 대신 요 운전석만 오르내리락 돼요, 창문. 그 지금 이게 보면 조수석 뒤에, 운전석 뒤에, 조수석 뒤에 다 작동 안 되죠. 조수석 앞에도. 자, 이게 뭐가 고장이냐면 잘 안 보이네요. 자, 운전석에서 창문 락을 다 잠가 놓은 상태, 누른 상태니까 요랬을 때는 요런 게 다 작동이 안 돼요. 지금 요쪽에도. 근데 고장 난 거는 지금 조수석 뒷문짝 이 창문 스위치예요. 그게 왜 그러냐면, 자, 락을 해제를 하고요. 조수석 창문 내리면 다 오르락 내리락 다 돼요. 이렇게 보시면 창문 보이시죠? 자, 운전석도 이게 다 되죠. 그 다음에 운전석 뒷문 이렇게 창문이 다 되죠. 근데 조수석 뒷문짝은, 자, 내려가는 건 내려가죠. 이게 운전석에서는 다 돼요. 오르락 내리락이. 자, 이 고장 원인은 요 조수석 창문 스위치예요. 창문 스위치. 자, 운전석에서 운전석 작동 한번 해볼게요. 자, 올라가죠. 운전석에서 오르락 내리락 해요. 자, 조수석 뒤에서 내리는 것만 됩니다. 내렸을 때는 작동을 해요. 올렸을 때 작동을 안 합니다. 내리는 것만 작동해요. 이런 경우는 요 조수석 뒤에 창문 스위치만 교환해 주시면 됩니다. 조수석 창문 스위치 뒤에 거 교환하시려면 여기 네캐치 안에 피스 안 하고요. 여기 스위치 밑에 피스 하나 하고 그거 뽑으신 다음에 이렇게 요 카바 빼시고, 그 다음에 일자 드라이버로 요거를 문을 이렇게 다 제가 좀 빼놨어요.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걸로 이렇게 빼놓고 이걸 빼시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. 분리. 자, 분리가 되죠. 그러면 이제 창문 스위치 잭을 뽑아야 돼요. 이렇게 잭. 잭 이렇게 뽑으면, 뽑았죠.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은, 자, 여기 이제 창문 스위치가 따로 나와요. 이렇게. 요 볼트 피스가 두 개. 한 개는 제가 좀 빨리 작업을 빨리 하려고 빼놨어요. 이렇게 여기 창문 스위치요. 오르락 내리락. 이게 망가진 거예요. 그래서 신품 신품을 이렇게 사고 와서 제가 이제 요거 조립하고 테스트 해 드릴게요. 그리고 이게 스위치만 따로 알맹이만 나와요. 여기 그래서 피스 두 개로 잡아주고 있어요. 그러니까 요거 풀고 이제 조이면 됩니다. 새거 넣어서 이렇게. 너무 세게 조이면 또 빠개지겠죠. 자, 이렇게 되면 스위치는 조립이 됐어요. 이거 다시
원래대로 장착을 해야 되겠죠. 자, 영상이 뚜렷하진 않아요. 지금 이게 핸드폰을 한 손으로 들고 지금 여기 보시면 잭 창문 스위치 잭 네, 딱 하고 들어갔죠. 그러면서 이제 창문 커버, 문자 커버 잘 안 나오네요. 이게 혼자서 해야 되니까. 그래서 자, 이렇게 보시면 문자 커버 이제 장착을 하는 겁니다. 여기 아까 뺐던 거 요거 커버 집어넣고요. 그 다음에 피스 하나, 이렇게 피스 하나 조이고 요 커버 다시 덮어주고요. 그 다음에 이쪽에 창문 스위치 쪽에 아까 피스 하나 뽑은 거, 예, 네, 요거 여기 하나 이렇게 하면 작업은 끝났어요. 여기 작업은 끝났고, 자 보시면 이쪽에 창문 스위치 신품으로 교환했어요. 다 커버도 다 하고, 자 창문 보세요. 자 올라가죠. 아까 이쪽에서 스위치를 작동했을 때 올라가는 건 안 됐어요. 자, 내려가는 건 됐죠. 근데 이제 신품을 갈고 나서 오르락 내리락, 오르락 내리락 잘 되죠. 자, 요렇게 하면, 자, 요거 모니 조석 뒷문짝 창문 스위치 수리 완료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